건강백서의 히든 코너 OX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와우. 아,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아자아자. 우리 몸의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쓴다. 하나, 둘, 셋. 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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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아니, 왜냐면 우리 엄마가 골다공증을 앓고 계셨는데. 네. 그걸 약 처방을 받고 먹는 거랑 잘 치유하니까 다시 채워주더라고. 아. 과연 정답은? X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이 태어난 뼈를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뼈 세포의 사용으로 오래된 것은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1년에 10%씩 바뀌어지면서 10년이면 새로운 뼈가 다 생기게 됩니다. 즉, 주기로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잘 맞출 거예요. 언니 긴장하세요. 네, 알겠어요. 네. 빠밤. 골다공증은 완경기에 더 심해진다. 하나, 둘, 셋. 오! 오! 저는 완경기라는 뜻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뭐, 그렇지 알 수가 없죠. 그 어떤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노화가 진행될 것 같아요. 혹시 정답이 뭔가요? 골다공증은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인데요. 실제 완경기 이후 10년 동안 전체 골량의 50%가 소실됩니다. 이 뼛속에 텅텅 비는 골다공증은 통증도 문제지만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뼈가 쉽게 부러지고 잘 붙지 않는 과정이 반복해서 발생해서 일상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찍었는데 맞췄어요. 아, 맞췄어. 오! 그렇지, 맞춘 거지. 제가 왜냐면 이 찍기의 선수입니다. 아. 네. 골다공증은 운동을 해야 좋아진다. 하나, 둘, 셋. X! 어! 이 뼈에 어느 정도 가벼운 강도의 자극을 주는 운동, 그래서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걷기, 수영, 자전거 등의 운동이 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오, 맞습니다. 와! 박빙의 승부, 승자는 원미연 씨였네요.